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은 나와 다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남은 나와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남과 다르다가 되겠지요. 이 철학 유튜버의 경우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철학 분야에서 1등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안증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 표현에 따르면 100m 출발선에서 출발 총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심정 있죠.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항상 자기가 그렇게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다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2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2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빨리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50대 전후가 되어서야 새로이 비슷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었죠. 저 알고 있었는데 50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깨달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 혼자만 그랬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50대 전후 무렵에 새로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소스라치게 또 놀랐죠. 그래서 이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 정말 100% 얼마나 다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제대로 다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왜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령 이 X축이 있는데 X축은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서부터 큰 사람까지 키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중간쯤에 있는 평균값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그래프 이해되시나요? 가령 100m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를 이 100m 주파기록 순으로 배열해보면 평균값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느린 사람, 가장 빠른 사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세상 모든 분야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50%가 몰려있고 좌우로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제도, 모든 사회 문화, 사상, 철학 모두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그 지식은 여기 평균 근처에 놓여있는 이 50.1%가 되는 다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지식을. 그러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 여기와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에디슨 같은 천재적인 발명가인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천재들 얘기는 많죠. 대학 재미없다고 때려친 사람들 중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학 흥미 없어서 다 때려치우죠. 그런 게 그런 거죠. 대학 교육 자체도 이 평균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좌우에 놓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주치는 모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메시지, 이 사회생활의 규칙이나 사회생활에 통용되는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 대화, 이런 것은 이 좌우 1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항상
뭔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 불편한 느낌, 생소한 느낌을 겉도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5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편안하지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제도, 사상, 교육, 철학, 뭐 하다못해 TV에서 나오는 광고까지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옷, 공동체라는 옷이 자신의 몸에 잘 맞아서 아주 편안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좌우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회라는 옷이, 공동체라는 옷이 이 좌우에 놓인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좌우 양 극단에 놓인 사람들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거든요. 사회의 제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아주 편안한 데 비해서 이 좌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 비합리성, 사회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 본인이 아주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회가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반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편안하게 지내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스스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 몰상식하고 예의 없는 사람일 경우 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별나냐? 너는 왜 별종으로 구느냐? 너 바보 아니냐? 너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또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봐도 자기는 왠지 이 사회에 계속 겉돌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데 자기는 겉돌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도 정말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러지?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건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모든 제도, 교육, 뭐 사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안한 것 뿐이고 자신들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죠.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이 좌우에 놓여있는 이 좌우 10%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이 세상을 대할 때 이 외국에 간 여행자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생소한 다른 문명의 외국에 나간 여행자다. 이 생소한 외국을 내가 여행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내 생각으로는 나에게는 아주 비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괴로워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는 외국을 여행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고 뭐냐 하면 이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라고 도둑이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목인 도척이 대답합니다. 이 도척은 그 고대의 아주 유명한 큰 도둑이었는데 그 9,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큰 도둑의 두목이죠. 도척이 대답하길 어디엔들 도가 없겠느냐? 어디엔들 도가 없겠느냐? 그리고 이제 도둑의 도리를 다섯 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다섯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이 다섯 가지 도리를 갖추지 못하고서 큰 도둑이 된 자는 천하에 없었느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의 무리에도 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 것이죠. 도둑의 무리조차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는 어디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인간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보여도 그 인간의 공동체에는 규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파악해야 합니다. 규칙을.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좌우에 있는 그 소수파들은 이 외국에 나간 그 여행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이 세상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의 규칙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 규칙이 내가 이거 좀 내가 보기에는 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해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 규칙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규칙을 파악하게 되면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예의 없는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켜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체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라는 겁니다. 예. 예. 그 전통시대의 예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죠. 오늘날은 그 예의 그 세부사항들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예의 정신은 여전히 그 인간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알면 상대방에게도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도둑의 무리에게도 규칙이 있고 도둑들조차도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30대인 분들에게 하느냐. 그 이유는 이 30의 나이가 이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립. 이 공자님 말씀이죠. 립은 선다는 얘기입니다. 30대가 되면 사람은 홀로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립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큰 대자, 여기 있는 큰 대자와 이거 땅입니다. 땅. 땅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그게 설립자죠. 근데 이 사람, 우리 사람인 자는 뭐냐 하면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이 사람인 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인 자인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옆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자는 뭐냐면 큰 대자인데 이게 원래 큰 대자는 크다는 뜻을 갖기 전에 나입니다. 나. 아, 나. 이 사람인 자는 다른 사람이고 큰 대자는 나죠. 나. 이 큰 대자는 어떤 모양? 이 갑골문인데 원래 그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두 팔을 벌리고 당당하게 마주섰죠. 이 큰 대자는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마주선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마주섰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주섰습니다. 이 마주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맞서다는 얘기입니다. 큰 대자는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립, 홀로 서야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맞서서 땅 위에 내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과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선 모습, 그게 설립자입니다. 30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30대가 되신 여러분들, 이렇게 내 두 다리로 이 땅을 딛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30대입니다. 예. 그래서 20대까지는 아직 홀로 설 시기가 아닙니다. 20대에 뭐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대까지는 아직 배우는 시기입니다. 예, 제가 지난 유튜브 강의에 20대에 대한 내용이 있죠.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이 동영상이 20대를 위한 조언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봐주시고요. 20대까지는 아직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예, 남에게 배우는 시기입니다. 20대인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회 자체가 20대인 저 친구는 아직 배우는 시기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30대가 되면 다르죠. 이제 30대가 되면 스스로 책임지기를 사회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홀로 선 사람이니까 이제 당신 몫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30대가 된 분들은 이제 자신의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섰다.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30대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세상과 당당히 마주서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참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 드리는 조언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나는 남과 다르고 남은 나와 다르고. 이 30대에 대해 주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군자 정일 건건. 건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건괘 삼효사인데 이 30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자가 종일 건하고 또 건해야 하는 시기다는 것이지요. 이 건하다는 건 뭐냐? 건은 굳세게 세우는 것이다. 30대라는 것은 어떤 시기냐? 이 사람이 종일 굳세게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앞에 그 설립자, 이립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30대가 되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남들은 나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마다 다 결이 다릅니다. 사람은 다 결이 다르고 사람은 결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 직장 동료나 상사나 부하나 뭐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나와 결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시고 이 사람들의 결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사안도 그 상대방의 결을 파악해서 그 상대방의 결에 맞추어서 얘기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결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결과 어긋나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크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결을 파악해야 한다. 아, 그리고 그 결에 맞추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0대이신 분들, 이 사회생활을 이제 스스로 홀로 서서 당당하게 그 헤쳐가야 하셔야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 조언을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손해보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아,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아주 모질게 남을 대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 선생님 평상시에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내가 좀 손해보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내가 손해보고 한 거라고. 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남한테 너무 좀 심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분한테 물었더니 아, 이게 바로 지금 자기가 손해보고 대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속으로 탄식하고 말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사람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남은 나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 양반이 자기가 손해보듯 한다고 한 게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죠. 서로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한 그 어떤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해야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라는 거는 꼭 계약서 이렇게 그 문서로 써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약속도 그것도 계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로 문서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나중에 그 뒤집을 수 있고 말이라는 건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면 그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그 문자로 받은 것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예.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그 계약서를 받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또 아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그거 좀 그러면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좀 정리해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말로 한 약속을 내가 이제 정리해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면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라고 이제 보내면 아 상대방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그 문자로 남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30대이신 분들 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대 이립인데요. 이립. 홀로 선다는 것이죠. 홀로 선다는 것. 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마주 선다는 것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맞서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30대이신 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남들은 나와 다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남들은 나와 다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아, 이 나와 다른 남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아, 규칙을 알면 그 남들에게도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알면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규칙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규칙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립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사람마다 결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은 결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결인가 이걸 좀 살피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에 어긋나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화를 내고 서로 엇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항상 사람의 결을 좀 먼저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 30대가 이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얘기는 이 40대, 50대에서도 이거 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30대, 40대일 때 잘 몰랐습니다. 30대인 분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30대일 때 이걸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을 훨씬 좀 풍요롭게, 덜 괴롭게, 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30대를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30대 때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뭐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30대 때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낙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가장 빠른 것이지요. 오늘부터 이러한 조언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면 그 이 삶이 보다 더 즐겁고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이립의 나이가 되신 30대를 위한 조언으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남들은 나와 다르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